집을 합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두 사람은 10년간 다툰 적이 없었단다. 목이 또 간지럽기 시작한다. 할머니 그거 하려면 빨리 자. 알겠습니다. 구하노는? 나도 좀 보다가 자려. 문 닫아줘. 아, 네. 저희 따로 자는데. 자매 스타일과 유형이 너무 달라가지고. 저는 약간의 불빛이 있는 게 좋아요. 중환이는 불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힘들어요. 저는 약간 좀 뒤적뒤적 거리기도 하고 자주 그러는데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런 걸 되게 잘 느끼거든요. 본의 아니게 각방을 쓰는 셈. 근데 저는 개인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. 나만의 공간이 있고 근데 서로가 같이 넘나들 수 있고 뭐 옷 갈아입을 때도 당연히 이제 서로의 프라이버시 같은 거 존중해 줄 수 있고 저는 저 방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되게 약간 정리맨 근데 저 방만큼은 해방 공간 근데 제가 맨날 막 여기 있는 공간에 안 치우냐 이러면은 승희도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. 잘 잘려. 잘 자고 내일 만나요. 알겠습니다. 예뻐. 불 꺼줄까? 여기 불도 다 꺼줘야 돼요. 빛 때문에. 함께하되 서로의 개성과 취향은 존중한다. 오늘 하루도 잘 살아냈다. 승희씨 그 밑에 거는? 아 이것도 마사지 기계인데. 아 허벅지가 많이 저려서. 제가 짜증 잘 안 내는데 진짜 짜증 날 정도로 저려가지고. 항암 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했지만 후유증이 남아 승희 씨를 괴롭히고 있다. 다음 날 이른 아침 중환 씨가 출근을 서두른다. 오늘은 조금 일찍 출근점이 있어서 빨리 그렇구나. 밤사이 승희 씨가 편안했는지부터 확인하는데 스타 같고요. 아주 피곤했구만. 늦게 잤어. 이제 스타 수정했어. 밤에 갑자기 좀 더 자다 아직 엄청 시간이 엄청 얼마 7시밖에 안 돼. 웃기야 갔다 올게요. 이미 갔다 올게요. 나 집에 들어오겠으면 기다려주세요. 나 와요. 네. 조심히 갔다 와요. 이따 만나요.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중환 씨처럼 바삐 출근길에 나섰을 승희 씨. 어느 날 갑자기 중증 환자가 돼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아졌다. 아침 일어나면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니까 뜨거운 물 이렇게 데워가지고 좀 잡고 마시고 겉으로만 보면 전 정상이었거든요. 모자 쓰고 다 팔다리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근데 속은 굉장히 이제 정상이 아닌 상태이고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거쳐 비영리단체 관리자로 일했던 승희 씨. 첫 진단에선 연기암이라고 했다. 하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이미 번진 것으로 드러났고 5년 생존율 40%로 보고된 희귀암인 화생성 유방암 2기 진단이 내려졌다. 갑자기 출근을 하다가 출근도 안 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? 그러니까 내가 약간 제가 저를 책임을 못 지겠는 거예요. 뭐 경제적으로나 먹을거나 뭐 걸어다니는거나 그러면서 길을 잃은 듯 얼마나 혼란스러웠던지.